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충청북도와 경기 남부 등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 제11호 태풍 헨남루가 경로를 틀어 주말쯤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먼저 한국 기상청의 진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서 서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11호 태풍 힌남노는 대체로 서쪽으로 진출하다가 9월 2일경부터 서서히 북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한국 기상청과 비슷한 진로도이지만 확률 반경이 넓어서 향후 진로에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초강력 등급까지 발달할 전망입니다만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2일쯤에는 매우 강으로 다소 약화할 것으로 보는 예측도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태풍 강도 분류상 매우 강 등급에 해당하지만 내일 31일 수요일 오전 3시쯤에는 최대 풍속 초속 55m, 시속 198km, 초강력 등급까지 발달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태풍을 최대 풍속에 따라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시속 194km 이상이면 초강력 태풍에 해당합니다. 초강력 태풍은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의 파급력을 지닙니다. 바로 아래 등급인 매우 강일 때도 사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힌남노가 지속 발달하는 것은 30도 안팎의 고수온력을 수평으로 통과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 보자면, 현재 태풍은 일본 열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잠시 멈췄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북쪽으로 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전망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여러 예측 모델을 봐도 모두 대한해협을 관통하는 경로를 예상합니다. 영국 모델이 가장 한국과 근접하고 유럽 예보센터 모델이 가장 일본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태풍의 반경이 450km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대로라면 오는 금요일쯤 제주도에 간접 영향이 시작돼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